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다지 더 탁월한 동아시아사 세계사 문제풀이 교재를 언박싱으로 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보고서 아니 선생님 이제 문제풀이 강좌 다 완강하셨으면서 언박싱은 잊고 된 날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제가 그동안에 강의를 일주일에 10강씩 찍느라고 이거 빨리 찍어서 완강을 하느라고 언박싱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이제 가까워오면서 문제풀이에 교재와 강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팁들도 알려줄 겸 언박싱을 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를 이미 구매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교재 받으면서 좀 놀라지 않았어요? 교재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올해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 문제풀이의 특징 첫 번째가 분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교재 페이지 자체도 2021학년도 문제풀이 대비로 했을 때 100페이지가량 사실 늘어났고요. 가지고 있는 패턴의 숫자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좀 늘어나게 돼서 강좌 수도 33강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선생님 전반적으로 최신의 수능 트렌드에 맞춰서 커리큘럼 자체를 간소화한 거 알고 있죠. 개념 문풀 파이널로 이어지게끔 3개의 커리큘럼밖에 없는데 연표 특강과 연계 특강을 녹여낸 게 바로 문제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강좌의 엑기스를 흡수했기 때문에 조금 강좌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다지 더 탁월한 이 문제풀이 강좌 안에는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출 문제는 당연히 다 들어가 있죠. 11개념치, 8개념치 이상식으로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패턴별로 나눴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연계 교재의 내용, 올해 수능 특강에서 꼭 봐야 되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역대 연계 교재에서 중요했던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연표 특강에 실려 있었던 문항들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봤기에 진짜 사이즈가 꽤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많아진 거에 더해서 많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선생님 항상 교재를 개정하거든. 그런데 짹짹이들이 많이 줬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선생님 문제풀이의 단계가 나뉘어져 있죠. 미리 보기, 본방사수, 그리고 다시 보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미리 보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풀어도 충분 할 정도로 쉬운 정도의 난이도의 문항들이 실려 있고 본방사수가 진짜였지. 본방사수는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만한 선택지 사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려 있고 다시 보기는 최신 수능 출제 트렌드에 맞춘 자체 제작 모의고사 문항이나 아니면 그 패턴의 유형에 맞는 기출 문항이 실려 있기 때문에 3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개념과 문제까지를 정리하도록 만들어진 게 문제풀이 강좌였어요. 근데 많은 피드백이 있었던 게 어떤 피드백이 있었냐면 이 작년에도 상학원으로 나누기는 했는데 상학원 자체가 난이도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죠. 한 권 안에 그냥 분량별로 나눈 거여서 좀 헷갈린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권에 미리 보기,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용 혹은 예습용으로 풀어볼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을 넣었고 이 다시 보기 그리고 본방사수, 그러니까 본방사수 다시 보기랑 관련된 내용들은 학원에 넣어서 이 상권은 여러분들의 ES 복습책, 그리고 학원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수업 안에서 듣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질문 줬던 것 중에 제가 이 교재 발매를 하면서 한정판이고 다시 찍을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재 재고를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교재 재고 자체가 지금 막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동아시아사가 지금 조금 더 남은 상황이고 세계사 문제풀이가 덜 남은 상황입니다. 세계사 문제풀이는 1000권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이 있으면 빨리빨리 불태워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역사 공부하기에 사이탄고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이 길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부를 시작해서 갓 공부를 시작해서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랑 문풀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슬슬 더워지고 막 지치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까지 즐겁게 달려가봐요.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